Welcome, Bokkeum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불금봉 시간입니다. 오늘 2019년 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장 마치고 불금봉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코스피 0.4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그 219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 그 일시적인 정부의 업무 정지,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는 이런 소식으로 2190선을 하루 만에 회복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죠. 최고치를 2222포인트까지 올렸고요. 여기 빨간 3층 저항대까지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죠. 이 세력 블랙선이 바닥으로 이렇게 끝까지 오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후크를 걸고 좀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 요 위에 3층 저항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었죠. 미국의 여야가. 근데 합의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으로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219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피는 오늘 기관들 매수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업종별로 뭐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또 SK하이닉스가 2%대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연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고요. 우리 코스닥 흐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약간 떨어졌지만 730선을 지키고 있고요. 여기 75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력선, 코스닥의 세력선은 지금 꼭대기에 치고 있지만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정을 꽤 오랫동안 지금 거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던 이런 그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오늘 그 하한가가 코스닥에서만 2개가 나왔어요. 코스닥에서만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의 아까 흐름 좀 보세요. 코스피 흐름보다는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조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전체적인 장 중에 있었던 그 뉴스테마 호재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황교안 관련주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27일로 한 것을 보이콧 하겠다. 그런데 나홀로 황교안 그 전 국무총리만 한국당의 전당대회에 나간다는 이런 기대감, 또 황교안 전 총리의 지지율이 1위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뭐 오늘 아세아텍, 우리 장중단타 했지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했고요. 우리가 이 아세아텍 갖고 장중단타에서 성공했습니다. 또 EXT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오늘 올랐던 그 한창재지는 5%까지, 지금까지 한창재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승하는데 좀 제한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짐 로저스가 다음 달 3월에 방북한다는 소식하고 북한 광물 자원의 개발에 기대한다는 이러한 그 짐 로저스가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이러한 그 뉴스 때문에 자원 개발주하고 철강주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우리 그동안 잠잠했던 DSR하고 DSR 제강, 과거에 그 문재인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불렀던 DSR하고 DSR 제강이 오늘 철강주 중에서 상한가를 가는 이런 기염을 토했고요. 문배철강,
또 우리가 갖고 있던 것 중에 부국철강이 있었습니다.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홀딩해서 계속 가지고 가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쯤에서 지금 부국철강 하다가 물려있던 분들 좀 있어서 못 나온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런 형태로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약한 2주 좀안 되죠? 2주 조금 안 되지만 이렇게 오늘 부국철강 홀딩하고 가지고 가셨던 분들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부국철강이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짐 로저스의 방북 소식, 또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한 개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가 영화금속, 동방성기, 영흥철강 같은 이런 주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하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들이 오늘 또그 상승을 주도했다. 폐기물 단가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폐기물 처리 관련주, 코엔텍, YN텍, 인선 ENT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요,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좀그 가시화 좀 되고 있고,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 같은 기대감이 또 다음 2분기에는 업황이 개선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 또 FNT,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러한 전반적인 워닉홀딩스, 워닉 IPS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그 상승을 주도했던 5개 뉴스테마 호재 관련주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반도체 관련주하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폐기물 처리 관련주, 자원개발주, 짐 로저스의 그 뉴스에 따른 자원개발 철강주들이 오늘 괜찮았고요. 한국당의 전대 보이콧 소식 때문에 이런 그 환경 관련주의 흐름이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그 움직임들,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뉴스테마 호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주식 불금봉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 불금봉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이런 뉴스테마 호재들 또 정보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주식 불금봉 밴드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번장 시작하기 전에 글을 올리고 장 중에 업로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장중 움직이는 종목, 또 시초가, 장중 단타 종목, 종가 단타 매매 종목까지 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로 매수했던 HLB 수익 축하드립니다. HLB 오늘 그 흐름이 아주 많은 슈팅은 나오지 않았지만 HLB 이러한 그 넷마블하고 관련된 넥슨 인수 소식과 관련된 이 2대 주주의 입장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고요. HLB 같은 경우엔 지금 요 3층 저항대 맞아가지고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어제 이 10분봉으로 좀 보자 하면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종가 무렵에 서서 오늘 이렇게 18,700원까지, 또 어제 시외 단일가 거래에서 매수하신 분 있고요. 오늘 중간에는 이렇게 좀 하락을 했지만 나중에 또 회복을 했고요. 처음 시작할 때 이미 81,700원까지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우리 그 HLB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상승이 좀 있었고요. EXT 같은 경우에 시초가 단타 매매했습니다. 또 EXT가 지진 관련주죠. 지진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YJM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홀딩하고 있었는데 수익 났습니다. 또 머큐리 홀딩하고 있었는데 수익 났고요. 부국철강, 아까 말씀드린 짐 로저스 관련된 이러한 그 부국철강이 오늘 또 슈팅 나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라이트론하고요, EXT를 오늘 시초가로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그 수익을 낼수 있었고요. 아세아텍 환경 관련주죠. 장중 단타 매매해 가지고 수익을 냈고, 이 아세아텍 같은 경우엔 지금 상한가까지 안착된 이런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는 EXT 종가 단타 매매를 했는데 종가 매매 1유형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종가 매매 1유형은 2시에 사서 3시 사이에 장 마감이 기전 2시에 매수해서 3시 전에 매도하고 끝내는 1유형으로 종가 매매 끝냈고요. EXT 종가 매매 2유형 같은 경우에는 3시 15분에 매수해서요. 시에 단일가 거래 내지는 아니면은 또 내일 오전 중에 매도하는 이런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요 개인 톡을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아침에 개인 톡을 이렇게 보내드려요. 여기 보세요.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날 8시 51분에 오늘 라이트론하고 EXT를 시초가 단타 매매 종목으로 좀그 대응해봐라, 이런 뜻에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0분도 안 돼서 4,500원에 매수해서 4,595원, 약2% 정도 수익을 낸 거죠. 여기 보시면은 EX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 같은 그런 그 흐름이에요. 지진 관련주죠. 포항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상승한 거고요. 아침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수익을 계속 볼수 있었던 EXT 종목입니다.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은 라이트론하고 EXT를 장 시작하기 9분 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초가 단타 매매 종목으로 대응해 봐라, 이런 그두 개의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EXT 10분 만에 이렇게 수익을 난 거고요. YJM 게임즈 9시 14분 전량 입절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YJM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요, 전날 종가 매매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렇게 종가 전에 매수해 가지고요. 뭐 이런 데서 다 YJM 게임즈 잠깐 볼까요?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거 수익 내고 나온 겁니다. 자, EXT 2% 입절했습니다. 오늘 시초가 단타 매매죠. 9시 2분에 매수해서 매도 걸자마자 바로 팔렸는데 그대로 엄청 올라가네요. 뭐 우리가 하는 이러한 그 종목들은요, 조금 대응이 늦으면 그냥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떨어질 때는 무섭게도 떨어집니다. EXT 아침에 어마어마한 슈팅 나온 거죠. 이 지진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시초가 단타 매매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HLB 종가 매매 종목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매매 종목. 아까도 보여드린 것 같이 여기 종가 무렵에 사서 아침역에 다 수익 냈고요. 더 수익 보려고 갖고 갔던 분들도 뭐 요점에서 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 HLB입니다. 임상 삼상 소식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고요. HLB. 자, 보십시오. 오늘 2019년 2월 10일 화요일 날 라이트론하고 EXT 종목 시초가로 대응해 봐라 했고요. 4,550원에 매수해서 5,310원, 5,310원. 어마어마합니다. EXT 대응한 거예요. EXT 화이팅. 자, EXT 종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300이면 뭐 여기까지 다 보신 거네요. 요 바닥에서 이 놀라운 수익입니다. 이러한 수익을 낼수 있는 게 바로 불금보 비법이에요. 부국철강 며칠간 물려 있었는데 1% 익절하고 빠져나왔답니다. 부국철강 오늘 나올 수 있었다. 여기 보시면은 일봉을 볼까요? 아까도 보신 것 같이 이 정도에서 물려 있었어요. 여기 지금 단타를 하시다가 못 나오고, 빨리 못 나오고요. 요날 하다가 지금 나왔는데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북철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라이트론하고 EXT 똑같이 올라오죠. 12시 35분에 아세아텍을 추천했습니다. 장중 단타매매로 그랬더니 뭐약한 2시간 정도 좀 지나니까 지금 이렇게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아세아텍 라이트론 웬일인지 점점 더 어려지네요. 종가 매매는 EXT. 자, 여기 보세요. 아세아텍입니다. 아세아텍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이거 10분봉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는 분봉은 다 10분봉이고요. 우리가 12시 30분 정도에 12시 아세아텍 추천 들어간 시간을 볼까요? 12시 34분입니다. 12시 약한 요런 요 정도에서 이제 매수하신 거예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아세아텍 지금 황교안 관련 주고요. 이 수급선 바닥 오는 거. 바로 요런 수급선 바닥 하는 요러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공부를 매수 타점을 공부하시는 방법이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불금봉 동영상 강의 여러분들이 그 구매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요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또뚝 떨어졌을 때 이런 슈팅이 나오다가 막판에 여기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여기 수급선 그린선 바닥에서 잡아가지고요. 이 꼭대기까지 이런 그 수익을 볼수 있는 우리 그 불금봉 비법입니다. 아세아텍 이런 흐름 보시는 거예요. 라이트론 아침 시초에 사가지고 잘 오르질 않아가지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오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신 거예요. 여기 아침에 여기서 라이트런 샀다가 팔지 못했으면 중간에 물려 있을 수 있었거든요. 뭐 요런 데에서 물려 있었을 거예요. 네, 결국은 오후에 2시 넘어서 요런 슈팅이 나왔죠. 이런 슈팅에서 지금 그 수익 내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왠지 어려워지네요. 오늘 아세아텍도 조금 오래 기다렸고요. 라이트론도 상당히 홀딩하면서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2시 20분에 1유형으로, 종가 매매 1유형으로 EXT 추천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종가 매매 EXT입니다. 이렇게 매수 2시 20분이죠? EXT라는 종목을 지진 관련주예요. 종가 매매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EXT. 뭐 2시 20분이니까 뭐요 정도에서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EXT 시외 현재 그냥 보합으로 지금 끝나 있는 상태고요. 혹시 이 유형으로 3시 15분에 매수하신 분은 그냥 그대로 뭐 5,635원으로 똑같이 종가 오늘 종가와 시외 단일가 똑같이 끝낸 이런 상태고요. 이거를 그 종가 매매 이 유형으로 가져가신 분은요. 내일 오전 중에 한번 승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아세아텍 종가 매매 EXT입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세 종목 홀딩 단타로 5% 이상 수익 거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하셨네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그 사사를 받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그 트레이닝을 받느라고 매매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제가 허락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오늘 그 매매에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세 종목 갖고 5% 수익 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사실 그한10% 정도 수익이 났어요. 전반적으로 오늘 상당히 수익이 괜찮았던 날이고요. 오늘 그 어려운 장 중에서도 다행스럽게 오늘 많은 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금봉은 정확하게 배우시면요. 이렇게 여기 개인 톡에 있는 것 같이 항상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세아텍 매수했습니다. EXT. 아세아텍은 4.8% 수익.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2시 반에 사서 뭐 거의 2시간이죠. 2시 반에 이렇게 수익이 난게 보입니다. 야호. 야호. 기뻐서 아세아텍입니다. 아세아텍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이면 뭐 여기까지 거의 봤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종가 무렵에 이제 상한가 안착한 건고요. 2시 30분 요 근처에서 매수해서 쭉 이런 그 공방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슈팅으로 이렇게 마감한 아세아텍입니다. 아세아텍 황교안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카톡 볼게요. EXT 익절했습니다. 2시 20분에 종가 매매하라 그랬더니 익절했죠. 이러한 종가 매매 방법이 바로 종가 매매 1 유형입니다. 2시에 매수해서 3시 전에 매도 매수 끝내는 이런 방법이에요. 자, EXT 2.14% 익절했습니다. 물려있던 화택파워 원금 회복 후 매도 완료했습니다. 역시 회장님 최고십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마침 어제 화택파워 어떻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제 제자분인데요. 여러분들, 화택파워 우리가 옛날에 한번 그 장중단타를 했던 종목인데 매도 타점을 놓치셔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화택파워를 매수했어요.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마침 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제가 그냥 갖고 계셔라. 홀딩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물을 타가지고 여기서 평단을 이렇게 낮춰 놓으셨어요. 오늘 나왔다. 화택파워. 우리가 요 종목 갖고 하고 있다가 우리가 하는 이 불금봉 종목은요 조금 물려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짱으로 이러한 그 기법을 배우시고 나면요 이렇게 원금이 손절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그 힘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어제 물어보신데 제가 홀딩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바로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최고십니다. 이렇게 화택파워 EXT 종가 매매 1유형으로 매매하고 나온 이런 종목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불금봉 종목 공부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불금봉 공부하는 5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해서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동영상 온라인 과정 32강을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불금봉 매수타점을 정확히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금봉 비법서 동영상 또 1대1 과외 또 4개월 카톡 티칭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 시총으로 높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시행하는 퀀트 스윙 매매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 과정이 있어요. 또 1대1 개인교수 문화생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생 과정 내지는 이런 공부하는 5가지 방법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010-5967-2768번으로 문자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불금봉 공부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장에 굉장히 괜찮았던 종목 중에 하나, 내일 우리가 그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약그 9개 정도 내일 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왜 상한가를 가고 이러한 이유라든가 뉴스 테마 호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세아텍 상한가 갔죠? 우리 장중단타 했던 황교안 관련주다. 지지율 1위 황교안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SR 같은 경우에는 남북경협주 자원개발 관련주인데요. 짐 로저스 방북 소식에 예, 북한 철강, 인프라 투자 소식으로 이렇게 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움직임들 보시면서요. 내일 대응할 만한 이러한 불금봉 종목입니다. 또 DSR 제강 있죠? DSR하고 DSR 제강은 거의 같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화택파워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물려 있다가 이렇게 올라
갔는데 이 화텍 파워는 지금 오늘 19%까지 마감했습니다. 이런 그 흐름이 좀 있었고요. 우리 내일 할 만한 종목 중에 영흥철강, 짐 로저스 방북 소식, 4달 방북 소식으로 지금 올라갔다. 3층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가스관 관련주예요. 이 영흥철강. 그리고 우리가 또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뭐 문배철강도 같은 건데 가스관 관련주죠. 영철강, 문배철강. 이러한 그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다 보시면 되고 아난티도 뭐 당연히 짐로저스 관련주인데 우리가 내일 대응할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형지엘리트가 있습니다. 형지엘리트가 오늘 17% 마감했네요. 종가 마감. 형지그룹이 운영하는 가스텔 바작이라는 그 상품이 있어요. 그 중국 본격 진출하겠다. 예, 가스텔 바작이 본격 진출한다. 이런 소식으로 형지엘리트 오늘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일 이렇게 움직일 종목들이 몇 가지 지금 소개해 드렸고요. 이 중에서 시초가 단타, 종가 단타 매매, 또 장중 단타 매매까지 우리가 매수 타점이 오면 움직이는 거예요. 매수 타점이란 거는 요 수급 그린선 바닥에 와 있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린선, 수급 그린선 바닥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제강, 또 아세아텍, EXT, 파워, 화텍 파워, 화텍 파워죠. 형지엘리트, FST, 영철강, 제일제강. 까지 이렇게 9개 정도 내일 불금봉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장 중에 매매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고 성공 투자하셨다가 저녁 때 우리 불금봉 공부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